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지피는 게 있대.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다는 거야. 그게 누구냐? 북한에서 납치한 것 같아요. 어? 남편은 북한의 암살 지령 1호예요. 북한의 암살 대상 1순위 미스터 킴 누굴까? 미국에 사는 김 씨잖아. 누군지 감이요? 전혀. 힌트를 줄게. 엄청난 거물이야. 60년대 후반 때 남한 권력 서열 2위. 바로 이 사람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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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알 것 같아. 김두한. 김두한? 김두한? 김두한 아니야? 나 몰라. 어, 닮았지? 김두한. 어. 아, 부끄럽네. 내 얼굴이 많이 닮았네. 이름 들으면 바로 알 거야. 이름 들면? 응. 어. 김형욱. 김형욱? 오! 그 강아지. 그건 강형욱이야. 아, 강형욱. 오빠 뭐야? 죄송합니다. 어떤 사람일 것 같아? 느낌이, 이미지가. 사업하는 사람. 외교관? 군대 옷 같은데? 오. 군인 중에 제일 높은 계급. 그쪽. 오. 바로 중앙정보부의 짱. 중앙정보부라고 들어봤어? 네. 알지. 어, 우리 꼬꼬매에서도 많이 나왔고. KCIA. 정보 수집, 그리고 수사권도 다 갖고 있어. 초법적인 기관이야. CIA와 FBI가 미국으로 지금 합친 셈이야. 그러니까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.